자녀를 잘 교육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다 있고 친절한 어른이 우리 옆에 좀 더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냐 옮기지 않았느냐의 차이로 가족 전체가 그 부분을 역할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학교 현장은 이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대부분 돌아간 모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전과 유사해 보이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가 또 학생 간의 격차가 심화된 것이 실제 서울시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사립초등학교에서도 가장 최상위권 친구들, 그 최상위권 친구들은 왜 최상위권이 되었고 또 공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15년간 직접 현장을 보고 또 연구하신 김선호 선생님을 통해서 그 궁극적인 이유와 함께 상위 1%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주로 5학년과 6학년을 많이 이제 담임을 또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 학년이 되면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이 눈에 더 많이 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잘하는 친구들에게 보이는 주요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 제가 15년 중에 거의 7년? 지금 7년째 6학년만 하고 있고 네. 뭐 그 일부를 5학년만 탔고 뭐 3학년 잠깐 했었는데 그 잘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일주일이면 파악이 끝나요. 아, 네. 그냥 눈에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한 초반 명단 괜찮네 하는 애들 체크해 놓고 나중에 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면 네네. 거의 다 맞아요. 그래요? 이건 저뿐 아니라 고학년을 많이 하신 분들이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그때, 그럼 저학년 때는 안 보였다가 고학년에 보이는 걸까요? 그게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네. 저는 고학년만 주로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3년 전에 1학년 보조교사를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면 1학년에도 보였어요. 어머.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1학년부터 계속 발전해 와서 고학년에 이런 완성된 모습을 보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1학년 아이를 딱 본 순간 괜찮은데 하는 아이가 결국 이 아이가 6학년까지 가는구나. 네. 그러면 공부 정서가 거의 미취학 시기에 이미 작동이 시작됐구나. 네. 네. 그걸 느낄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게 뭐냐면 공부 정서가 1학년 때 높지만 그 아직 선행 과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습 여부는 일반 아이랑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 아이들 중에도 앞선 아이가 있었고 근데 공부 정서가 높았던 1학년 아이들 경우 1년만 지나고 나니까 그냥 바로 따라잡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 상위 그룹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영어 유치원에 안 다닌 채 1학년으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공부 정서가 좋았어요. 네. 근데 1학년 과정을 지나니까 거의 상급 레벨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그래서 공부 정서가 이미 미취학 시기에 갇혀진 아이들은 격차가 나도 그걸 따라가는데 무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이 책에서도 표현하셨지만 네. 공부 정서가 그 아이들의 네. 잘하는 어떤 모습의 핵심이다라고 보신 거네요. 네. 그러면 공부 정서라고 말을 하면 네. 제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공부에 대한 마음, 뭐 동기, 태도 뭐 이런 것들인가 생각을 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이 공부라는 단어를 배움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돼요. 배우는 것에 대한 정서감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려면 이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과정을 거쳐야 배운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첫 경험을 감성으로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이게 꼭 학습뿐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기를 배우든지 놀이 과정을 배우든지 그 과정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요. 네. 그 배울 때 그 과정이 정서감으로 되게 이 과정이 즐거운데 아니면 좋은데 아니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감정이 처음 딱 각인되면 네. 이게 공부 정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배움에 대한 것을 마주할 때 적어도 싫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네.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느껴요. 네네. 이게 이제 공부 정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부터 사실 공부 정서 그리고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그때부터 보였다라는 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그러면 공부 정서가 높은 아이들의 이제 교실 상황들이 궁금해요. 그래서 네. 학습 상황, 교실에서 모습, 뭐 예체능이나 모듬 활동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공부 정서가 높은 아이들, 일단 궁금하신 게 학습일 테니까 학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높아요. 네. 네, 어휘력이 높으면 결과적으로 1학년부터도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거죠. 네. 담임 선생님이, 저학년 선생님이 최대한 쉬운 단어로 말씀을 하셔도 중간중간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이 그 어휘력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그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확 낮아요. 그런데 공부 정서가 높은 아이들은 이미 어휘력 자체가 상당히 이미 격차를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부 정서가 높은 아이들은 그 어휘력을 바탕으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집중이 잘 되고,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질문을 잘해요. 네. 네, 그리고 질문하는데 스스럼이 없어요. 스스럼이 없고, 더 큰 특징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더 풀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수학 수업의 진행이 처음 한 15분에서 20분은 오늘 배울 학습 목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려줘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보조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고, 이제 그 아이들은 제가 기본 개념을 얘기를 해줘도 전 단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 선생님이 그 아이들은 케어해주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제 개념 설명이 들어가고, 그럼 15분에서 20분 끝나고 나도 한 20분이 남아요. 네. 남으면 기본 학습지를 풀어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한 한 20문제 정도 푸는데, 선행이 되어 있고 공부 정서가 높은 아이들은 이걸 거의 10분 내로 풀고 끝내요. 네. 그럼 또 시간이 남죠. 그쵸. 이제 그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되는 아이들은 20분 동안 열심히 풀어서 나중에 틀린 거 확인을 거치고, 근데 먼저 푼 아이들은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때 단순히 그냥 선행만 한 아이와 공부 정서에 높은 아이가 차이가 나는데, 그럼 그 아이들은 기본 학습지를 빨리 풀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걸 빨리 풀어야 심화 학습지, 진짜 어려운 문제. 우리들이 보기엔 어려운 문제지만 그 아이들이 보기엔 이게 진짜 재밌는 문제거든요. 네. 그걸 풀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공부 정서가 없이 선행만 되어온 아이들은 네. 기본 학습지를 천천히 풀어요. 네. 왜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싶지 않아. 네. 내가 아는 문제만 풀고 싶어. 네.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네. 공부 정서가 높은 아이들은 쉬운 문제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운 문제일수록 네. 더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그런데 단순히 선행만 하는 아이들은 네. 쉬운 문제에만 계속 네.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다면 그 공부 정서가 좀 탄탄하게 좀 자리 잡은 그런 친구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공부 정서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왔는데 우리 아이도 또 최상위권을 한다거나 뭐 넘사벽 아이가 또 되고 싶잖아요. 네. 그랬을 때 공부 정서를 지금 시점에라도 다시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초등 시기에 네. 이제 공부 정서를 갖추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3학년 때 공부 정서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공부 정서로 들어가시면 좀 어려워요. 네. 어렵고 그때 방향을 습관으로 가야 돼요. 네. 그냥 공부 정서를 키우기보다 일단 습관을 잡아서 의지력을 덜 사용하게 해서 네. 이걸 가게 하는 과정을 만든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독서는 중요합니다. 어휘력인 부분에서 이제 처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저녁 먹고 나면 30분 동안 책을 읽을 거야. 네. 예, 저녁 먹고 책 읽어가 아니라 네. 이때도 친절한 어른이 필요한 네. 거예요. 엄마도 책을 가지고 아이도 책 꺼내서 30분 동안 책을 읽는 거야. 그게 식탁에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도 되고 아니면 거실에서 이루어져도 돼요. 최대한 편안한 과정에서. 제가 보통 야 몇 시에는 책 읽는 거야 이렇게 하라고 권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네. 꼭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쵸. 그 네.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녁은 먹잖아요. 그쵸. 예. 네. 뭐 캠핑을 가도 저녁은 먹어요. 여행 네. 가족 여행 가도 저녁은 먹고. 그래서 저녁 먹고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저녁 먹고 나서 이런 과정을 해. 그래서 같이 책을 30분 동안 읽는 걸 100일 정도 하면 이제 이게 습관이 돼요. 네. 그러면 그거는 습관처럼 저녁 먹고 나면 의뢰 책을 꺼내서 읽는 과정을 이제 아이가 혼자 하게 되면 또 다른 습관을 하나 또 100일 갖춰서 네. 가는 거야. 이게 3, 4학년 때 가능한 과정이에요. 네. 문제는 이제 5, 6학년이에요. 네. 사실 5, 6학년도 마음 먹고 습관을 들여야지 하고 100일 동안 매일 하게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이때는 네. 저항도 심하고요. 네.
그래서 이때는 라포 형성부터 하셔야 돼요. 네. 네, 습관, 만약에 아예 고맙게도 네. 그냥 습관하는 과정을 그때 하게 해주면 그 단계로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게 저항이 심하고 뭔가 계속 마찰이 있고 뭐든 힘들다고 하면 일단은 다른 부분 좀 불안하더라도 멈추시고 네. 그냥 아이랑 같이 운동을 하거나 네.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를 같이 하거나 해서 일단 함께하는 시간부터 만드시고 네. 이제 그래도 엄마나 아빠가 나랑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걸 괜찮게 생각하네 라는 네. 거에서 정서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형성이 돼야 돼요. 네. 그 과정이 있은 뒤에 이제 다시 책 읽기부터 살살 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6학년부터 가기에는 사실 많이 어려워요. 여러 이미 그때는 스마트폰 중독도 심각한 상황이 됐고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네. 있어서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저는 무조건 말씀을 드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학년 군별로 사실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고학년으로 갈수록 조금 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고 어려워지기는 하는 건 사실이네요. 네. 그러면 공부 정서를 이제 키우는 어떤 법들 중에서 그래도 좀 유의미한 한 가지 좀 그래도 빠르게 좀 접근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방법 혹시 있을까요? 네, 그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 요행은 없고요. 그래도 한 가지만 딱 집으라면 목표를 이걸로 삼으시면 돼요. 우리 아이를 자발적 독서가로 만든다. 이게 독서가 애들 레벨이 있는데 네. 자발적 독서가 이제 스스로 책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읽는 아이가 자발적 독서가인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자발적 독서가를 하면 되느냐? 하루에 30분에서 40분만 스스로 책 읽는 아이가 되면 네. 이제 공부 정서를 상당히 유의미 있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어요. 기준을 30분에서 40분 잡으시고 네. 그 목표로 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네. 시도가 네.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립초등학교 교사라는 사실 위치에 계시다 네. 보니까 네. 사립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이 앞서서 뭐 이제 말씀 중에도 많이 여쭤보셨다고 하셨는데요. 공부 정서 외에 네. 또 다른 중요한 점들 넘사벽이 되든 아니면 최상위권이 되든 아니면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본인의 인생을 이제 공부를 통해서 해나가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사립초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이나 보내지 않는 학부모님이나 다 똑같아요. 자녀를 잘 교육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다 있고 저는 욕구의 정도도 다 비슷하다고 네. 봐요. 예, 단지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 욕구를, 이거는 이제 부모의 욕구죠. 저는 그 부모의 욕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라면 당연히 우리 아이를 잘 교육시킬 의무가 그쵸.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한 선택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절한 어른이 우리 옆에 좀 더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데 있어서 사립초등학교를 하나 더 선택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네. 사립초등학교가 끝나는 시간도 공립보다 좀 늦어요. 네. 최소한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 늦게 끝나고 방과 후까지 하고 나면 5시에 집에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엄마인 내가 해줄 수 없으면 타인이라도 누가 우리 아이 옆에 친절한 어른이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주겠다.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냐 옮기지 않았느냐의 차이에요. 네. 공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마표 영화가 상당히 유행하고 효과도 좋잖아요. 네. 그 이유는 단순하죠. 엄마가 친절한 영어 선생님이 돼서 옆에서 해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사립초등학교 못 보냈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시간 되는 데까지 시간을 마련해주고 내가 안 되면 주변에 부탁을 해야 돼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아빠에게 그분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와서 할아버지가 뭐 딱지 만드는 거 가르쳐 주세요 등등을 하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네. 엄마 혼자 무조건 다 하시라고 하시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한 아이가 탄생했으면 가족 전체가 그 부분을 역할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독박 육아라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친절한 어른이 일주일에 단 한 시간만이라도 내가 가서 친절한 어른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면 그 아이는 그 시간만큼은 방치가 아니라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공부에 대한 정서감을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진짜 친절한 어른,
참 어려운 거긴 한데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사실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공부 정서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약간 잡히지 않는 것들을 정확하게 딱 짚어주시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